안녕하세요, 정우입니다. 네, 오늘 CK 앰버서더로서 네, 광고, 화보 찍고 있고 이런 사진 촬영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되게 낯설고 긴장 많이 되는데 저를 선택해준 만큼 열심히 오늘 한번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좋아하는 운동? 저는 요즘 볼링이랑 박싱 좋아합니다. 아, 예, 두 번째 촬영하고 왔습니다. 데뷔 초중반 때 이렇게 이런 바지 입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. 사복으로 한 번도 이런 바지를 입은 적이 없어서 CK 덕분에 또 이런 바지를 또 입어보게 되네요. 이런 맛이 있었구나 이런 것도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촬영은 박정화 작가님이 디렉을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좀 무난하고 수월하게 잘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소파가 좀 너무 푹신푹신해가지고 중심 잡기가 좀 힘들었는데 그거 말고는 다 좋았습니다. 네. 이제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. 진 이번에 이쁘게 되게 나왔어요. 지금 이거 핏 수정을 한 번도 안 한 거거든요, 옷이. 이거 그래서 근데 너무 이뻐가지고 갖고 간다 했어요, 제가. 이거 입고 갈 거고 갤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 정국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너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지금 배고프니까 빨리 뭐 먹으러 가야 돼요. 고생하신 스태프들이랑 캐리비안 플랜 커뮤니티분들 또 촬영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저도 이제 나이가 27인데 나이 먹으니까 이렇게 노출이 있는 촬영을 또 하게 되네요. 그런 걸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여태까지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못 본 우리 아미들도 있을 거니까 좀 관리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아쉽긴 해요. 여기서 체지방이 한 조금 더 커트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랜만에 해서 여러모로 아쉬운 게 남는 그런 촬영이었지만 그래도 생각 외로 반응도 너무 좋고
박수. 들 말로는 좀 자랑 아닌 자랑인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다고 뭐 그런 말을 하셨었어요. 그래서 좀 선택받은 느낌이라 너무 좋았고, 그리고 촬영 현장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, 또 작가님도 사진 너무 잘 찍어주고 디렉도 딱 깔끔하게 잘 봐주셔서 오랜만에 하지만 그래도 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그런 촬영이 아니었나 싶고요.